안녕하세요. 정육점 아재입니다. 자, 이제 한번 건져내 보도록 해볼게요. 우와. 자, 요거는 양입니다, 양. 양도 먹으려고 같이 좀 싸먹었습니다. 한 시간 반 정도 싸먹어주는 것 같습니다. 양은 조금 더 싸먹어주시면 좋아요. 한 두 시간 정도 싸먹어도 괜찮아요. 양은 조금 더 적이거든요. 곱창은 한 시간 반 정도? 약 한 시간 반 정도 싸먹은 곱창입니다. 잘했죠? 구워 볼게요. 구울 때는 뭐 제 목소리가 좀 작게 날 수 있습니다. 양입니다. 소금이랑 후추간 조금 재주겠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, 맛이 다셨죠? 예. 제가 잘라드릴게요. 일단 빨리 감싸보세요. 자, 요거는 양입니다. 양. 양 많이 들어보셨죠? 아, 또 연하네. 연해요. 우리. 잘 익혔죠? 요거 양 너무 맛있어요. 아버지, 한, 먼저 드세요. 한입 다 드세요. 날이 더워가지고. 아버지 불 떼고 가신다고. 목이 많이 마르셔가지고 기다리신다고. 한잔 드시네요. 어. 아버지 드릴게요. 마시세요. 양은 조금 더 구워드릴게요. 아버지. 아, 먹어요. 삶은 거. 예, 한 시간 반 삶아줘가지고. 그냥 막 크게 먹어도 별로 안 죽입니다. 자, 요거는 소스입니다. 먹어볼게요. 와, 이거는 아버지가 직접 재배하신 부추입니다. 아, 별도 같습니다. 와, 그냥 소금에 좀 넣을게요. 그냥 소금입니다. 자, 요거는 그냥 양은 아니고 벌집 양입니다. 생긴 모양이 벌집 같죠? 벌집. 요거 조금 더 맛있어요. 씹히는 맛이 좀 더 있다 해야 되나? 쫀쫀득하고. 여기 잘라 넣었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곱창은 좀 부드러운 반면에 양은 좀 쫀쫀득합니다. 깊이 맛있습니다. 많이 연하게 드시고 싶으면 많이 삶으시면 됩니다. 많이 삶는 게 고기가 찌개진 게 오히려 삶는 거는 연해지기 때문에 많이 삶으시면 돼요. 보통 곱창은 1시간 반, 그리고 양은 2시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. 자, 요거는 냉국입니다.
진짜 많이 얼어봤는데요. 많이 더워서 얼음이 아직까지 안 녹았습니다. 고추입니다. 양이고요.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듭니다. 파김치입니다. 파김치. 이 소스에는 국간장이나 설탕이나 식초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잘 어울립니다. 곱창이. 자, 이렇게 한번 먹을게요. 이래서 고기 톡톡 터지네요. 아, 맛있네요. 육조 한잔 먹을게요. 고기 잘하시네요. 자, 이제 어느 정도 먹어줬고요. 이제 밥 한번 볶아 먹어볼게요. 자, 이제 밥 한번 볶아 볼게요. 밥이 엄청 많습니다, 지금. 밥통은 다 바꿨습니다. 기름에다가 바로 김치. 한번 넣어볼게요. 파. 팝니다. 다 넣고요. 김. 파. 밥 볶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제 요 까만 거는 김입니다. 김 탄 건 아니고요. 볼게요. 어우, 아, 이렇게 밥을 밥을 먹어줘야 되지. 맛있네. 잘 맛있어요. 아직 간은 괜찮아요. 역시 마지막은 이제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줘야 되네요. 아, 제가 해서 가면 진짜 맛있네요. 간도 딱 맞고. 오늘 이제 아버지랑 함께 소양이랑 한우 곱창이랑 이렇게 구워서 먹어봤습니다. 보통 이제 한우 곱창을 이제 마트나 식품점에 사시면 막이 제거된 것도 있고 제거 안 된 것도 있어요. 막에 많이 연한 거 원하시고 이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막을 제거하시면 되고요. 곱 특유의 그 쫀쫀함 있잖아요. 그걸 많이 유지하고 싶으시면 막을 안 벗기고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. 솔직히 이게 보통 마트나 시국점에 파는 거는 곱창이 다 얼려져 있거든요. 다 냉동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해동시켜가지고 막을 벗기기도 솔직하게 말해서 힘듭니다. 그 냉동 상태에 그냥 잡내잡는 뭐 마늘이나 이런 생강, 소주 좀 넣으시고 그냥 한 시간 반 뚜껑 딱딱 넣고 그냥 푹 익혀버리세요. 그렇게 익혀버리면 냄새도 안 나고요. 삶은 후에 이제 한번 살짝 드셔보세요. 그래도 막이 있어도 오히려 더 쫀쫀하면서 좋은 맛을 냅니다. 좀 더 잘 삶기 위해서는 얼음 상태 좀 힘들고요. 생으로 샀다 치면 그 양쪽을 실이나 이런 걸 묶어주시면 돼요. 고기 안 빠지게. 고래 삶아주시면 좋고요. 오늘 이렇게 아버지랑 시골에서 같이 소뚜껑에다가 곱창도 구우고 양도 구워먹고 밥도 한번 볶아 먹어봤습니다. 역시 밥이 진짜 맛있네요. 곱창도 맛있지만 밥이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 나중에 또 남은 거는 한번 더 따뜻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말이 좀 길었는데요. 오늘의 먹방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